과거 버닝썬 사건으로 말도 많았던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출소 후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다름 아닌 이번에 양다리 여행을 즐긴다는 내용입니다. 빅뱅 전 멤버인 승리가 두 명의 여성과 번갈아 교제하며 한 사람과 발리를 다녀온 후 곧바로 다른 여성과 같은 일정으로 똑같이 떠났다고 하는데요. 승리가 여행 일정을 잡은 걸 먼저 보실까요? 투어명 일명 승리 투어. 하지만 꼬리가 길었고 A씨와 즐긴 데이트 코스를 B씨에게 그대로 적용시켰습니다. 같은 숙소, 같은 식당, 같은 바다, 같은 카페. 그러다 B씨에게 딱 걸렸습니다. 어디서 꼬리가 밟힌 걸까요? 다름 아닌 A씨와 B씨는 인스타그램 친구였다고 합니다. B씨는 A씨의 스토리를 보고 내 눈을 의심했으며 승리와 갔던 식당, 카페 사진이 인스타그램에 있었다고 합니다. B씨는 승리에게 이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했고 동시에 A씨에게 연락하여 승리 오빠랑 발리를 다녀왔냐고 물었고 A씨는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양다리 여행의 실체는 그렇게 드러났으며 A씨는 마지막으로 승리의 양다리 기술을 설명해줬습니다. 이 골프장 사진요? 제가 22일에 찍어준 겁니다. 승리는 이 사진을 PC에게 보냈어요. 사업하는 애들이랑 왔다. 힘들어 죽겠다면서요. 대단하죠? B씨는 승리의 29일 행적을 추가로 말했는데요. 양다리 사실을 확인하고 저는 발리를 떠났습니다. 승리는 저를 보내고 클럽에 갔더군요. 그는 절대 반성하지 않습니다. 변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 상황을 도대체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까요? 평소에 이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는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오로지 여자와의 관계, 클럽들만 생각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견을 남겨주세요.